이게 하악 왜소증 환자에서 시행된 양악수술의 한계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수술을 실제로 했을 때 이런 모양인데, 앞으로 뺐는데 얘는 땡겨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엔 이렇게 뼈가 유압이 일어나면서, 유압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는 뼈가 흡수가 일어나면서 다시 거기서 뼈가 생기면서부터요. 마치 그 옛날에 아크릴 붙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모델 같은 거 붙일 때 보면, 본드 보면요, 바르면 플라스틱 양쪽이 다 녹았다가 살짝 붙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뼈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살짝 여기가 녹았다가 다시 붙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패이게 돼요. 그래서 이 양악수술, 무턱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은 경우에서 옆에서 보면 이 턱 라인이 거의 없고 여기에 이렇게 뚝 패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개턱인 상태로 여기만 패여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무턱 환자의 양악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이차각 문제나 계단 현상이 있고, 근데 실제로 전진된 건 많이는 없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길이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진이 이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수술할 때 방향이 틀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턱끝 전진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턱끝 길이 연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전진술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함몰 생기죠. 빨간 부분. 그러면 실제 피부에서는 본래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제가 간혹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투탕카멘처럼 턱끝만 뿅 나오는 모습이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여기 체부 볼륨이 없으면서 앞에만 튀어나온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쪽에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 훅 패인, 이 하악각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훅 패여가지고 개턱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보면은 실제로 요걸 이제 측정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끝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 했을 때 이 파란 선이 전진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보면 한 16mm 돼요. 그럼 16mm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6mm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10mm였고 여기서 6mm를 얻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0mm를 얻을 수 있냐, 여기서 6mm를 얻을 수 있냐가 문제죠. 10mm까지는 거의 못 얻어요. 여기서 6mm는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mm, 6mm를 다 얻었을 때만 이 환자의 무턱이 개선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수술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16mm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 부족한 볼륨을, 길이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있는 거를 반으로 갈라서 앞으로 빼고, 잘라서 앞으로 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mm 정도 되는 양을 하악 왜소증이나 심한 무턱 환자에서는 어떤 수술로도 10mm가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양악수술과 턱끝 전진을 같이 했을 때 겨우 10mm 정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조금 이것도 천천히 좀 보시면, 전에 해외에 계신 분이 영상 제작품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이렇게 두개골의 비대칭까지 있어요. 턱 위에 위아래로 비대칭까지 있죠. 이렇게 짝짝이인 얼굴인데, 이게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비대칭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얼굴이 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각도에서 보는 사진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환자도 역시 턱이 또 앞뒤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요. 이 콘다일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요. 앞뒤로.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대칭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개를 숙였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체부 볼륨 이쪽이 없기 때문에 턱만 전진이 되면 이쪽 볼륨이 더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은 여자의 경우에는 여기 또 갸름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좋아하시는, 효과적이고 좋아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세모난 얼굴, 쥐상이 된다는 표현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의 이제 진단에 대한 내용인데, 이쪽 체부 쪽의 볼륨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턱만 보면 이렇게 정렬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제가 모든 환자 분석을 할 때는 환자들이 다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삐딱삐딱 하니까 그걸 똑바로 이렇게 딱 맞춰놓는 정렬이라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옆면으로 놓고 보면 이 길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앞뒤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죠.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비대칭 고려해야 되지, 높이 고려해야 되지, 체부 볼륨 고려해야 되지, 전진량 고려해야 되지, 이 모든 게 함께 고려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환자를 그래서 수술을 계획을 한다 했을 때는 이쪽 체부 볼륨 이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고, 턱 끝에 이 정도 전진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볼륨이 있어야 된다. 그럼 턱 끝 전진하면 오히려 얘는 더 꺼질 거고요. 턱이 전진이 되면, 턱 끝 전진술을 하면 여기가 더 빨간 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긴 더 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꺼지면서 여기는 뿅 나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썩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악 외소증 또는 심한 무턱 환자에서 양악 수술을 한 경우예요.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길이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방향이 틀렸죠. 방향이 이 방향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선 방향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턱 끝 전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턱 끝 전진이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턱뼈가 길어진 거지 전진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본 모습 보면 여기 단차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래서 환자는 더 여기가 꺼져 있게 되죠. 근데 여자들은 또 이걸 좋아하기도 해요. 길어지면 더 갸름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없어지면 더 얄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차 만져지는 거며 약간 좀 길어진 거며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더 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고민을 했고